2번, 8번 보겠습니다.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가장 포인트 뭐야? 치환된 범위를 꼭 적어줘야 되지. 그렇지, 우리 친구들. 보겠습니다.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1과 x의 범위가 2일 때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4의 최대값 다 내려올게요. 최소가 20이에요. 그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.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친구들? 그치? 공통된 부분을 치환하는 거지. 그래 안 그래?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우리 치환을 대면서 문자 t로 하자. 오케이? 대니 우리 친구들? 그럼 이 치환은 이 t의 범위를 꼭 적어줘야 되지. 그렇지 우리 친구들? t의 범위를 적어줘야 되겠지. 그럼 이 t는 그냥 속된 말로 여기서 y값이지. 그렇지 우리 친구들? y 대신 t라고 한 거야. y가 겹치니까. 오케이?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놈은 아래로 올라오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? 그 다음에 그럼 꼭지점에 잡혀 x는 그렇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1이 되지 그렇지? 꼭지점에 잡혀는 1이 되지 x가 1 근데 이 x의 범위는 지금 마이너스 1과 2죠? x가 마이너스 1 여기는 두 칸 여기는 x는 2 한 칸 그래 안 그렇지 친구들 그러면 이 범위 안에 꼭지점에 x좌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놈이 최소값이지 최소값이 바로 t값이죠 t값 그래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지 그렇지 이게 바로 무슨 값? t값이 되는 거죠 t 됐니 우리 친구들 이놈의 x값에 해당되는 게 결과값이 t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을 넣으면 우리 친구들 1 빼기 2 플러스 3이니까 얼마니 2가 되지 최소값 2부터 오케이 2부터 됐니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그렇지 t값은 2에서 6 사이네 됐니 우리 친구들 이게 포인트였어 그럼 두 번째 이제 식을 입구에 적을까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럼 이건 x 대신 t가 들어간 거지 우리 친구들 t로 치환해서 오케이 그러면 t에 관한 2차 함수니까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우리 친구들 그놈의 꼭지점에 잡혀 이때 t가 되고 지금 t 이게 t에 관한 2차 함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그렇지?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t의 꼭지점 잡혀는 1이 되겠네 t는 1 됐니 우리 친구들? t는 1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우리 친구들? 2와 6 사이죠 그럼 2는 여기 있지 그래 안 그래? 됐니? 6은 여기에 있지. 그렇지. 그럼 2와 6 사이니까 t가 2를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그때 y값이 바로 무슨 값이 돼? 최소값이 되지, 우리 친구들. 그 다음에 t에다가 6을 넣었을 때 그렇지? 6을 넣었을 때 6을 대입했을 때 그때 y값이 최대값이 되겠지. 끝났네, 우리 친구들. 먼저 2를 넣어볼까? 2는요. 4 빼기 4 빼기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 6을 넣었을 때 6, 6에 36 2, 6, 12 그렇죠? 그래서 최대값은 20이 되겠네 그럼 둘의 합이니까 얼마 나오니? 16이 되겠지 여기서 포인트 우 친구들 이 t에 관한 범위를 적어주는 게 포인트였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x축이 아니라 t축이 되겠지? t에 관한 2차 함수니까 뭐 여기는 y축이 아니라 t축이 되겠지? 그래 안 그래? 뭐 문자만 달라진 거니까 뭐 어려움 갖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예.